오늘은 새우 쭈꾸미 해물 카레를 하고 있어요. 먼저 감자하고 감자는 좀 늦게 익기 때문에 양파는 좀 볶고 먼저 볶고 와서 팬에다 볶고 감자를 푹 익힌 다음에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그 머위 데치물 페이스를 잡고 그 감자 삶은 물에다가 지금 이 호박이랑 풋고추랑 이렇게 감자 삶은 거또 자색 양파 볶은 것이랑 같이 넣어서 지금 끓이고 그리고 이제 카레 소스에다가는 하이스 가루를 같이 저기 3대 2 정도 3대 1 정도에서 카레가 셋이면은 하이스나 한 숟갈 정도 1 정도 카레 세 숟갈이면 하이스나 한 숟갈 정도로 이게 타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인공인 큰 새우 네다섯 마리 하고 쭈꾸미를 손질해서 지금 이렇게 뒀어요. 쭈꾸미하고 이제 머위를 아침에 뽑은 걸 껍질 까서 살짝 데쳤어요. 데친 걸 넣고 이 끓으면 이제 같이 넣어서 카레 익은 다음에 이걸 같이 넣어서 이제 카레 해물 카레를 할 거예요. 아주 다른 건다 익었지만 이제 물 끓고 이제 호박만 조금 애호박을 넣기 때문에 양파하고 감자는 이미 저 삶아서 하나는 볶고 양파는 팬에 볶고 감자는 삶은 거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삶았어요. 그리고 이제 저 부드러운 이제 애호박하고 풋고추는 이제 나중에 넣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해물 이것들을 이제 넣어서 같이 쭈꾸미랑 저기 큰 대하 새우하고 같이 넣어서 이제 카레 소스에다가 같이 이게 끓일 거예요. 너무 양이 많은가 봐요. 넘칠 것 같아서 큰 그릇으로 옮겨야 되겠네요. 맛있게 끓고 있어요. 큰 그릇에 옮겨서 끓여야 되겠네요.